이학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학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증시 휴장인 만큼 월스트리트 외신 보도 소식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간 강세 견조한 모습의 미증시 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총평입니다. 자, 어닝 시즌이 미국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을 받았던 기업들의 총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한 96% 기업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남은 것 중에 아마 굵직굵직한 것은 아마 코스트코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78%,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의 기업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10개 중에 6개 이상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조금 더 이익을 좀 부합하는 좀 높았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익을 더 증가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상치가 어느 정도보다 더 좋아졌냐는 것인데요. 예상치보다 지금 6%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에는요. 전체 절대치는 9.4 이후 최대치가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골드만삭스의 대비 코스팅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AI라고 얘기했는데요. 역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는 AI가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에 대한 언급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인데 이 그림은 AI를 언급한 기업의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되면 200개 훌쩍 넘을 수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지금 199개 기업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어닝 콜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AI를 언급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2분기 때는요. 182개 기업이 언급했으니까 더 많은 기업이 AI를 언급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역시 IT 업종이 제일 많이 언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재 섹터도 많이 언급을 했고요. 금융 섹터, 헬스케어, 그리고 임의소비재 등 섹터 순서로 언급한 횟수가 많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급한 비중, 섹터별로 비중을 보면은요, IT 기업은 무려 91% 기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기업이 IT 업종에 속해 있으면 AI를 어떤 얘기를 언급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쓰면 다들 익숙히 아는 섹터가 되겠지만, 알파벳이요, 구글이요, 그리고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 플러스 이제 게임 회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에 들어간다라고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AI 언급이 에너지 기업도 많다고 그랬는데 역시 에너지 섹터들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앞선 거는 잠시 나왔지만 전력량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역시 유류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얘기가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에너지 기업들도 10개 중 6개 이상 기업이 지금 AI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젠슈랑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성장형 소위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AI 칩 수요가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거 모든 산업 그리고 국가별 주체 모든 쪽에 확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도대체 회의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몇 번이나 언급했냐는 것인데요.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한 것은 물론 여기서 엔비디아는 다 제외하겠고요. 메타 플랫폼이 제일 많이 언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팔로알토 등이 AI를 언급한 횟수 자체가 절대치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이익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6%로 일단 추정된다고 얘기했는데요. 2분기는 2억이 9.3%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8.3%, 4분기에는 두 자릿수로 늘어납니다. 4분기에는 17.3%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부 다 전년 동기가 되겠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 11.4%, 내년에 더 주목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올해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올해 이렇게 좋아지는데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14.2%나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의 다음은 분기별 주당 이익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분기별 주당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과 완전히 다른 점이죠. 한국에서 지금 코스피의 주당 이익, 분기별 주당 이익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과거치는 나오지만 네. 전망치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은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딱딱 떨어진 수치가 있고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익 증가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미국 주식의 매력이라고 딱 그냥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요, 2024년과 2025년
최근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 데는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2024년치와요. 2025년치의 두 당 이익 예상치가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주가도 올라가지만 주가도 올라가고 이익 전망도 올라가지만 주가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PR은요. 12개 예상 실적 기준 PR은 20.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중 최고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부담스러운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 레버리지는 이렇게 무리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늘 강조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어닝 시즌 성공적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어닝콜에서 AI에 대한 언급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거. IT,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뭐 금융까지도 AI 수요가 빅테크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보도들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과잉 투자라면 엔비디아 랠리에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엔비디아 비중이 너무 많다면 아 그거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 근데 대한성장주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대안이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죠. 엔비디아가 좋은 거 다들 알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많으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때 당혹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잘못된 투자는 엔비디아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같이 여러 개 갖고 가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기본은 어떤 소위 상관관계가 약간 떨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들에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에 있으면서도 성장성이 계속돼서 가는 것들을 지금 CNBC에서 뽑아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만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소위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쪽의 대표적인 기업의 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라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의 또 대표적인 기업인 베리사인요. 그리고 허니웰은 일반 가정이라든가 우주 항공 쪽에서도 소위 다양한 자동 설비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허니웰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고요. 반도체 설계, 이렇지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의학 의료 기기 쪽에서 뭐 최대 기업 가장 능력 있는 기업 중에 알려진 보스턴 사이언티픽 등이 이런 성장성이 있지만 엔비디아랑 상관관계가 오히려 반대로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성장주라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몇 종목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다음입니다. 강세장의 유효기간 너무나 궁금하죠. 지금 강세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를 강세장 수년간 지속될 이유들 몇 가지를 꼽았습니까? 네, 그 강세장이 시작된 지 지금 5,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주가 너무 올랐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세장의 평균 기간은 보통 한 50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힘이 강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의 그런 논점을 펀더멘탈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결국 탑1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탑10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탑10 주식 중에서요. 애플만 매출이 마이너스 1.9%였고요. 여타 9 종목이 이번 분기에 지금 1분기를 말씀드리는데 1분기에 모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매출만 증가했으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더욱더 고무적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시장이라든가 다른 국가랑 다른데요. 매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탑10의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마진율이요. 영업이익률이 다들 한결같이 계속 더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겠고요. 특히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배경에는 한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해왔다. 여기 구조조정에는 애플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 아마 적극적인 구조조정하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것 같겠고요. 또 하나는 AI 적용에 따라서 비용의 효과적인 어떤 관리, 가시형 성과 관리,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데이비드 코스트는 코스트 컨트롤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바로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건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신 건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맞습니다. 과열이 걱정이라면 일단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뭐 7월이냐 9월이냐 아직 불투명한 점이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 지수가 계속 가까운 게 맞는데 간혹 이제 방송을
하시다 보면 아니면 성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늘 강조드리면 잘못된 경우는 주식을 확 팔아버린 경우가 가장 잘못된 경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흐름 그리고 약간 많이 올랐던 느낌은 PR 같은 경우 너무 올라간 것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종합 PMI 지수가 2년 만에 최고까지 급등한 것 등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이렇기 때문에 금리의 올해 하락 인하 횟수가 다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요. 금리를 조금 다시 우상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는 그냥 주식을 파는 것 너무 팔아버리고 현금을 늘리지 마시고 지수로 가셔야 됩니다. 지수는 두 가지가 있겠죠. S&P 500을 추종하는 거랑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쪽의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용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